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스마트폰 정보 추출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문제가 된 휴가 기간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전주 직장과 거처 압수수색 당시 서 씨 명의의 스마트폰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던 최모 씨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 간 통신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 변호인과 함께 스마트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 문제가 된 2017년 6월 휴가 기간에 한정해 스마트폰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휴가 기간에 한정해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아들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다음날 국방부가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가 연장된 사례와 증빙 자료를 서울 동부지검에 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이나 현황, 언론에 알려진 내용 등을 단순 정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